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역 언론사 대표들께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의 공생애 동안에 때로는 해변가에서, 때로는 새벽일지,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때로는 골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섬기는 미동부 국제기아대지기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놀부와 홍우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너무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러나 둘은 너무도 다르죠. 놀부는 부자이고 홍부는 가난합니다. 놀부는 늘 풍성한 식탁을 대하지만 홍부는 늘 배가 고픕니다. 놀부는 비단 옷을 입지만 홍부의 식구들은 헤어진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상황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부는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평가의 기준은 어떤 상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인가. 만약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흥분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부자의 놀부는 세상의 잣대로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평가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흥분은 가난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줍니다. 가난이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놀부는 부유한 상황이지만 홍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줌으로 부자가 된 것이 욕심이 나서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줍니다. 상황에 비해 악한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홍부와 놀부의 상황이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던 홍부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교훈은 홍부가 부자가 되기 전에 그는 가난한 상황에서도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쳐주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부는 욕심으로 행하고 그 인생은 망하구나. 장차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았던 상황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대형 교회를 했냐? 작은 교회를 했냐?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며 살았는가를 문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양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자는 즉 의인을 향하여 이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언제 그런 선행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고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임금의 의인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의인의 평가 기준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양무리에 속한 의인들의 사랑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올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 인간의 재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선이 좋아서 행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짜낸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가 나와서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의인에게 특별하게 기억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의 사명을 잘하는 게 자랑하지도 않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왼편 무리들 악인에게 주로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낙원에 들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용돌했을 때 옷을 갖춰줄 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악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을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병들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궁양치 아니하였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고.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주께서는 선을 베풀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악인들은 내가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고 항의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성교지에 성교비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요. 불쌍한 교인들을 얼마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양은 자기가 행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염소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은 자기 속에 없는 선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주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에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선을 베풀고 성교하면 복을 받는다고 성교기도 하고 사랑의 잣대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돌보고 나에게 이익이 없는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 또한 기회만 되면 자신이 행하는 서원을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는 선을 행한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변화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갖 세속과 욕심으로 채워진 사람도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정치관들은 선거 때면 양동으로 찾아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연예인들도 필요하면 구원도 찾아갑니다. 자기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베푼 선은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따들아 나를 떠나 마귀하고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고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역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미동부 국제 기약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미동국제개발의 제주가 매월 예배를 드리고 떡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동들은 후원금을 내니 성교지 여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목회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가 아닙니다. 지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강도만 나왔죠.
죽어 갔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끝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비판의 꼬리를 찾아 비난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섬기라는 것인데 왜 자기를 앞세우지 말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못 하도록 하는 것인데 왜 주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과 반대편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동부 국제기아대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영혼 구원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미동국제계 대책기구가 하나님 마음으로 양같이 칭찬받는 떡과 복음의 사용을 통하여 영원구원의 역사가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추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떡과 복음으로 오지 있는 생명들을 기도하고 살아가는 미동국제계 대책기구, 세상이 세속해가고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고 교회들이 혼동한 이 시대 속에 저희들 오늘 작은 공동체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시고 넓은 그 마음을 소유하여 떡과 복음으로 아버지 헌신하는 미동부 국제기아대책의 기도와 구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변치 않은 그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